워마드 뭐 이런 네네. 데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좀 사고방식이 좀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이 그런 하는 경향이 많고 이제 국민 대다수가 어떻게 군을 정말 신뢰하고 군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있구나.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군대구나. 국민과 함께 하는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국민도 책임 있고 군도 책임이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 국민과 군의 신뢰과의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거기서 오는 잘못된 인식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군이 정치에 개입했다거나 또 그런 문제는 이제 통수권자가 잘못 한다고 봐요. 통수권자의 의지가 정말 군의 중립을 원하는 그 의식이 강하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통치권자들이 그런 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군의 중립성이 없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광주 사태니 막 이런 것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과 원칙에. 군이 왜 존재하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임무를 다하지 못할 때 국민은 신뢰하지 않아요. 왜 그큰 조직을, 그것도 젊은이들이 한참 정말 인생을 제일 폭넓게 보고 폭넓게 노력해야 될 중요한 젊은 시절에 군에 가서 있어야 돼요. 또 지금 금년도 예산이 48조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왜 그러겠어요? 경제는 생활이지만 안보는 생존이에요.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조직을 운영해 주는 딱한번 써먹기 위해서. 그게 바로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문제.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노력을 군도 해야 되고 또 나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 나라가.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군대 내에서 살고 있는 데 생활하고 있는 군인들은 상하 간에 어떤 그 잘못된 군대 분화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제 군의 조직이라는 게 예를 들면 소대장이 사람이 소대장이 아니잖아요. 계급이 소대장이지 사람이 소대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군이 소대장을 보기를 무슨 저 무슨 아주 하찮은 그런 존재로 보면 안 된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급을 주어졌을 따름이지 그 사람 자체가 소대장이 아니다. 이등병이 사람이 이등병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 계급이 조직을 운영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대 가서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계급을 부여한 것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이제 군 내부에서는 있고, 외부에서는 이게 정치의 어떤 군인의 중립성, 또 이제 그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군은 안보 집단으로서 항상 중도를 걸어가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다고 봐요. 지금 그 청와대나 이거 뭐 주사파라 그런 분들이 뭐 군인 독재 시절에 뭐 당했던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군을 보는 시각이 있어요. 군에서부터 그렇게 느껴요, 군을. 저는 군 출신이니까 그걸 얘기해 보면 군에서도 왜 우리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군에 있는 사람들이 왜 싫음을 당해야 돼? 옛날 군에서 자는 선배들이 잘못한 걸 그런 트라우마에 잡혀 있는 그현 정부의 그 주사파라 그런 분들의 사고 방식도 상당히 사회 지금 국민 상당 부분이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군을 또 싫어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이 빨리 다 해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저 군에 있는 사람, 군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정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 응?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국민의 군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하는 집단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고 싶어요. 물론 남북 문제가 이렇게 해서 느슨해진 감이 있죠. 평화 모드가 조성돼서. 근데 한번 보세요. 정권 들어와서 저는 통일에 관한 또 남북 관계, 또 평화 문제, 자유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전부 어느 역대 정권보다 획기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그 하는 방법과 과정과 절차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특히 한미동맹 관계.
이 한미동맹이 굳건하지 않고는 일본 관계도 나빠지고 중국 관계도 나빠지고 다 그런. 집에서 우리 이제 앵커님 마찬가지잖아. 아버지가 정말 권력이 세고 돈이 많고 그러면 다른 사람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예? 아버지가 세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뭐 무슨 그걸 사대주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 되죠. 국제관계의 질서는 강대국 중심이에요.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어떤 관계인가? 미국이라는 어떤 나라인가? 미국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되지, 유전자들을. 그거 모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고는 절대로 남북관계 풀리지 않아요. 나는 그저 더불어민주당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거기 가서 그걸 했는지. 누구의 발상인지. 그런 거를 발상을 가져온 사람들이 군 생활을 해봤는지. 아마 앵커분도 군대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으면 다 아시겠는데 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네. 최고위원회를 거기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것은 거기가 이제 자유의 평화의 상징적인 그 판문점이라든가 자유의 집이 돼 있어서 거기 가서 남북 정상회담은 할 수도 있어요. 멋있잖아요. 의미가 있고. 근데 일개 당의 무슨 회장소로 그건 아주 예민한 그 지역 가서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군부대를,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 속셈이 아닌가 뻔하지 않아요? 국민학생한테 물어봐도 할 거예요. 그건 뭐 차치하고라도 또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서 군 지금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군이. 사기가 아주 바닥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최고회로 온다면 또뭐 청소해야 되고 뭐뭐 뭐 경비 또 강화해야지, 경호 강화해야지, 또뭐 거기 주의자는 또 오면 누군가 보고도 해야지. 한두 가지 아시잖아요. 그런 걸왜 감안을 안 하고 거기 가서 그런 행위를 하냐고요. 그 발상을 한 사람은 아마 어디죠?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 같아.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군 출신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뭐할 말씀드릴 얘기가 많지요. 원래는 이제 국방부에서 세 곳으로 분산 배치하려고 그랬어요. 실제는 원칙대로 하자면 국방부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전시 작전권을 가져왔을 때 대비한다면 합참하고 국방부가 상위 개념이에요, 연합사보다. 미래사령부가 이제 그걸 일을 하겠지만, 그러면 국방부에 있어야지요, 그게. 예? 효율적인 전투를 수행하려면 지금 초단위, 분단위로 싸우는데, 전투가. 그럼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겠어요? 험프리스로 가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벌써 전작권 전환돼서 한국군 대장이 한다고 그래도, 그거를 저는 그래서 전작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부에서는 22년까지 어떻게라도 해서 하겠다는 게 목표인데, 아, 저도 군 출신인데 왜, 아, 내 군사주권 가져오고, 아, 전작권 가져오고 내가 독자적으로 전투만 할수 있다면 뭐로 전작권을 우리가 내주겠어요? 세계 역사상 이렇게 장시간 전작권을 준 나라가 없어요. 응? 그러나 우리 지금 실력으로는 동북아의 이 전력 균형으로 봐서는 보세요. 다 핵무기 가졌어요. 일본까지도 다 가졌다고 봐야 우리만 없어요. 그냥 무슨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게 안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우리가 53년도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져서 70년 동안 우리가 전투를 안 했어요. 전쟁을. 미국 덕분에. 그래서 세계 10위가 된 겁니다. 5천년 역사에 1000번을 우리가 침략을 받았어요. 외국의 침략을. 이게 발전할래야 발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전쟁만 하다가 그냥.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존재하는 자체도 대단한 민족이라고. 그러고 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딱 받쳐줘서 그전에는 끊임없이 중국, 특히 중국의 침략을 많이 받고 일본 침략받고 우리 자체에서 살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미국이 얼마나 고마운 나라입니까? 또 미국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 바로 가까이 있는 나라는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어요. 그러나 미국은 우리하고 근도 엄청나게 떨어진 나라잖아. 그 강대국의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의 도움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안보 비용이
그 연합사가 와서 뭐 우리 또저 방위비 내잖아요. 그 돈에 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그래서 험프리스로 옮기는 문제는 이제 어차피 이제 한국군 대장이 뭐 사령관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안 봐요. 오히려 미국 너희들이 해라.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왜 그러냐면 핵심 전력을 미군이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휘를 해본들 즉각 투입하고 즉각 전쟁에 개입하고 하는 것도 미군 사령관이 부사령관이든 뭐든 그 사람이 결정해서 미국한테 요청하고 다 해서 오지 우리는 그냥 말로 앉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럼 무슨 의미? 오히려 시간만 걸리고 의사결정만 느려지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뭐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 한다 뭐 무슨 마카오에 어디 총저저뭐 총리라도 누가 자존심이 없고 누가 운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국제관계라는 것은 자기가 운전수를 할수 있는 자격증을 가져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아, 그 차에 사람이 타지.